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도 머리 쉽고 예쁘게 묶어볼게요. 머리 저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묶어줬는데요. 하나는 반묶음, 남은 하나는 머리 밑으로 내려서 묶어준 거예요. 이제 위에 머리만 풀어서 해주시면 돼요. 두 가닥으로 나눠서 비틀어주시면 돼요. 꽈배기처럼. 비튼 횟수는 한 다섯 번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손에 잡고 계신 게 아무래도 조금씩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비틀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머리 조금씩 빼주셔도 되고요. 물론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모양 만들면서 들어간 부분 나오게끔 이렇게 조금씩 빼서 거울 보시고 모양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밑에 머리는 저는 머리끈으로 묶어줬지만 그냥 고데기 말아서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중단발 분들이 하면 너무 예쁜 묶음 머리 쉽게 하려고 제가 한번 해봤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저보다 더 예쁘게 한번 묶어보세요.